자,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뭘 하는가 하면은, 오, 잠시만요. 왜 들어있지? 아, 예. 자, 여기 있는 이제 문제풀입니다. 문제풀은 총 아마 12회 차인데, 할 건데요. 자, 일단 맨 앞에 우리 기출된 형태를 봐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출제 형태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맨 먼저 그림 좀 이상하네. 자, 앞에 일단 그건 좀 있다 뭐 강론 파트 사진이 가장 시험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래서 그 중에서 주로 우리 문제 패턴이 33회, 34회부터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요 뒤에 33, 34회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바뀌었으니까 물론 앞에 있는 이 원론 과목이 27회부터 이제 시험이 나오긴 했는데, 31회까지, 한 32회까지는 거의 비슷한 유형이었어요, 문제가. 근데, 요래 바뀌었단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제인들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좀 약간 노털로 했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젊은 사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에 설명했지만은, 워낙 이제 응시생수가 많다 보니까, 1차에서, 이게, 합격선 경기가 많이 줄어져야만 2차에 좀 심사가 좀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감정평가사에서는 보니까 1차 과목에서는 보통 효자 과목이 원론 과목인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어렵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글자 한개한 개도 목숨 걸고 있고, 가끔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론 과목 공부할 때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뭐 출제 경향이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역시 가장 이 빈도수 높은 게 투자도죠. 투자. 그 다음에 물론 최근에 트렌드는 거의 비슷한 뭐 경향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비중이 높은 게 정책 파트고요. 오래 보시고 역시 항상 뭐 가장 중요한 건 정책, 투자, 금융입니다. 금융. 그리고 저기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 총론은 그냥 가볍게. 예, 총론은 딱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보시는가 하면요. 개념. 그 다음에 특성과 분류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한뭐 3개 또는 4개 나오면 3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나오는 거면, 부동산 개념 한 문제, 분류 한 문제, 특성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한개더 추가하면 보통 이 특성에서 보통 2개 정도 이렇게 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앞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개관, 이건 과거에 딱한번 시험 나온 거예요. 한 번. 그래서 이 개관 경 넘어가시고 주로 공부한다면 개념, 분류, 특성. 조금 더 한다면 속성 중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공간. 그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론이 보니까 이게 총뭐 있습니까? 매년. 요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거의 한 7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 감정평가에서는 꼭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우리 감정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요법 조문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기준. 여기서 보통 7개 중에 한 4개 정도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 보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우리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즉, 실제 실무에서 우리 기본 수입의 바탕이 되고 있는 가격 공시가 있죠. 이건 거의 시험 안 나오더라 이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3방식의 대부분 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 그중에 특히 이제 조금 어렵게 낸다면 대부분은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이 있죠. 수익 방식 보니까 계산 문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할까 말까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문제 보니까 수익 방식 뭐라는 거면 할인 현금수지 분석 기법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까 말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인 현금수지 분석도 가장 기본이 우리 순수익을 측정해 주는 방, 순수익을 가지고 측정해 주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순영업소득을 통해서 할래, 아니면 세전 현금을 통해서 할래, 세후 현금을 통해서 할래 따라서 이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할인 현금수지 분석은 기본 전제가 세후 현금이 기준이지만, 그러나 우리 이런 건좀 아셔야 돼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기본 전제가 매기마다 나오는 수익이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매년 장래에 있는 매년 수익을 이렇게 다 틀린 수를 측정할 수 있냐, 이게 안 된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다 보니까 순영업소득을 통해서 이건 매년 똑같은 수익이 나올 거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순영업소득을 통해서 이 건물 가치를 구해둘라 이런 게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예. 저 거꾸로 가지. 자, 일단 총론은 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34회 때는 보니까 개념무 분류가 세 문제. 여기 있는 특성이 한 문제예요. 근데 33회 때는 뭐 있습니까? 개념 및 분류가 시험 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제가 이 문제를 쭉 유행을 분석해 보니까 중요한 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쩌 한쪽 귀퉁이 있죠.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저는 원래는 롤러덕인 겁니다. 우리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좀 따겠지만 등기도 할 수 있고 뭡니까? 근데 이걸 시험 냈다. 등기되는 물건이 뭐냐 시험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툭툭 시험 내니까 좀 생각지도 못한 그림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예,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게 출전 경향. 물론 이제 우리 1절이죠. 자, 서설 자체는 보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접근 방법과 연구 대상, 그 다음에 활동이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나왔던 딱 한 번 나왔죠. 표준산업 분류표에 부동산 업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요게 시험 나왔거든요. 그러나 이거 2입에 좀 할 게 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 묻거든. 여기 핵심이죠.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부동산학이란 것은 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 세 개 합친 과목이니까 합쳤다 이게 종합될 것이고 응용될 것이고 인간이 개입한 걸 연구한 결과 사회과학이 되죠. 결국 이 말은 이 종합 대신 단편 쓰지 말고 응용 대신 순수 쓰지 말고 사회 대신 자연을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고려하시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예, 그래서 학문적 성격 중에서 총 다섯 개 있죠.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건 세 개만 하시면 돼요. 종합, 사회, 응용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접근 방식은 이게 이제 접근이라는 개념을 좀 이제 우리 자꾸 부동산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제도를 좀 이해하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할려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차 과목 보니까 원론 과목도 있고 민법도 있고 저기 뭐 있습니까? 뭐 해계학도 있을 것이고 경제학도 있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원론 완전 끝내고 민법하고 해계 이런 순서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요 두 개 먼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체를 다 하는 분 있죠. 거의 똑같은 거예요. 현재 보니까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이와 같이 기술, 경제, 법이 있으면 이걸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좀 따겠지만 요 분리한다 이게 분산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 원래 실제 우리 집을 살 때 이게 세 개 다 검토하죠. 그죠? 현장 가서 건축 볼 것이고 경기 변동 따져 볼 것이고 등기 변동 등 것도 보는데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집 살 때 세 개 다 분석하지만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핫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내가 돈이 없더라. 그럼 결국은 이쪽에 꽂히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등기 문제 발생했더라. 요걸 중요시하게 하겠다죠. 특정 분야만 연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중점식이에요. 요거 세 개 다 묶어서 하겠다. 이게 뭐냐? 종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연구 방식이 있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개입니다. 종합식 접근 방식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 꼭 하실 게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학에서 종합이란 말과 복합이란 말 나오면요. 무조건 이 말은 여러 개를 가지고 하나로 합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복합, 종합 이 말로 하면 꼭 기억할 건 여러 개가 뭐냐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보니까 예, 종합식 접근 방식은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묶어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종합식 접근 방식은 기술, 경제, 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를 갖다가 하나로 묶었다. 이게 체계와 시스템 한다. 이건데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요겁니다. 이 공부 왜 하냐? 투자할 목적이다. 투자하는데
한다면요. 돈을 벌 목적이 있을 때, 투자할 목적이 뭐 있습니까? 항상 의사결정할 때 내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연구 대상은 현상과 활동인데 조심할 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우리 연구 대상은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을 연구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저는 이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내 현재 뭐 하냐? 부동산을 연구하고 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이런 거죠. 세법이란지 민법이란지 경작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막말로 이 말 아닙니까? 그 관련돼 있는 분야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이 그 학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부동산이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무슨 문제 있냐? 토지가 부족하다. 땅이 부족 저기 뭐 있습니까? 이 주택이 문제가 있다. 뭐 땅값 올라간다 등등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에 있는 달도 분명히 땅이 있단 말이에요. 무인도도 뭐 땅인데 문제 있냐 없더라 이겁니다. 아, 그래서 보니까 항상 요 문제는 인간이 개입하다 보니까 문제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구 대상은 인간이 개입한 것만 연구하지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무생물로서의 부동산까지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현상과 활동이 있으면 현상이 그냥 말 그대로 있는 자체의 모습이고 활동이란 건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게 활동이다 보니까 항상 여기 비교할 대상이 뭐 현상 활동이 비교할 대상이죠. 이때 중요한 건 요 글자가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인간이 부동산과 장난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자 우리 요 부동산학을 이제 문제 풀이한 방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래 원칙은 자 원칙을 이야기할게요. 원칙은 네, 항상 부동산학은 키워드 중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든 문제를 풀든 항상 누구는 누구이다. 요 핵심 키워드만 갖고 가셔야 돼요. 중간 부연 설명된 걸, 된 걸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닙니다. 원칙은.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사회과학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꼭 있더라. 그러면 만약 A 관련돼 있는 시험을 문제를 냈을 때 무조건 A 안에 있는 걸 장난칠 목적이 아니라 그 반대편 여기에 B다 이런 장난치게 돼 있어 항상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학과에 보면 대부분 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출제 형태가 좀 바뀌어서 젊은 계층 시험 꽤 많이 내거든요. 한 40대, 50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인마들은 안에 있는 글자를 가끔 장난치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야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에 이런 뭐 있습니까? 물론 트렌드가 그걸 바뀌니까 할 말 없지만은 조금 보니까 아직 공부 좀 덜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얍삽하고 야비한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은 항상 키워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사회과학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공부할 때 이런 표시를 꽤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거죠. 부동산하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직업적, 물적, 금융적, 법적 등등등을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 부동산학이다. 2번 부동산학은 다헛소리고 종합학문이다. 3번 예, 얘는 뭐 있습니까? 현대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적 학문 영역을 등장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학과 나와 있더라. 네 번째 보니까 예, 부동산학은 중 있는데 순수과학이 아니라 뭐 있습니까? 예, 응용과학이다. 4번 보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방식 무조건 이용극대화 나와 놀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원래 문제 풀 때.
자, 일단 고려 형태로 문제를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공부하시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가보니까 마찬가지죠. 응용과학이다.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더라. 종합시적권 방식 무조건 기술 경제법 나와돌라.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예, 다양한 학문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종합학문이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학에 대한 일반 원칙이 있어요. 일반 원칙이 좀 딸 건데 여기에 뭐 있습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앞 글자 눈이래. 눈 안경. 능률성, 안전성, 그 다음 경제성이죠. 예. 근데 이때 보니까 안전이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사기당하지 마 이런 거예요.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사고 등을 터지지 마라 그런 거예요. 반대로 능률은 효율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최유효 이용과서로 관련된 건 능률성 원칙이지 안전성 관계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성은 우리 경제 원칙이 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게 곧 이게 예,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홀에 봤을 때 답은 현재 5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3번 또 볼까요? 자, 3번, 1번 보니까 예,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다. 2번 인간이 나와있네. 그럼 이건 활동이다. 인간이 없으면 현상이다. 3번.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이 세 개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이 있거든요. 부동산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에요, 방향. 원칙과 이념은 다른 거예요. 이건 행동에 대한 개념이고, 이건 그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이 고유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 봤을 때 효율성, 효율적으로 하라, 형평성 있게 분배하라, 그 다음에 법인, 합법성, 법이란 논리에 맞춰 살아 이겁니다. 그럼 이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추가하는 가치 공공 정부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면 훨씬 더 중요한 게 형평이 더 중요하겠죠. 효율이 아니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쭉 보니까 부동산학은 요 핵심이네. 요 중간에 부연설만 설명해볼까. 종합이란 것은 기술경제법이거든요. 짬뽕이다 이거 응용이거든. 사회과학은 인간이 개입한 거지.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뭐 사람 포함됐네. 그런 건데 굳이 이런 걸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키워드 가시면 돼요. 자, 5번. 네, 그 말이죠. 자연과학적 성격보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했던 사회과학적 성격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문제 4번 하기 전에 먼저 요거 좀 정리할게요.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학에 대한 이념은 효율성 형평합법인데 중요한 건 활동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 일반 원칙은 눈, 안경 뭐 이건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 크게 네 개인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 능안정탐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특별 원칙 넘어가셔. 그러니까 능률적 하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사고 터지지 마라. 그 다음에 예, 평가된 걸 대외적으로 공시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건데 이때 보니까 저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이거 좀 기억하시라고요. 앞으로 시험 나올 게 이겁니다.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이 이렇게 총 6개 있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 이보단 표 연발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일단 요걸 갖다가 혹시 모르니까 뭐 저는 요번에 문제는 이거만 했습니다. 능률성 하위 원칙 아닌 것이 됐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요 각각의 개념을 시험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걸 좀 더 빨리 하게 해서 기계한테 맡긴다 이거요. 인간이 하기 곤란한 걸 갖다가 뭐 있습니까? 기계한테 맡긴다 이거요. 그 다음에 네 혼자 다 하지 말고 분담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서식 등을 표준화 매뉴얼 해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연결해 두라는 거고 예, 분발 더 열심히 해 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위원 즉 총리였을 걸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아실 거는 이러하셔야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한 원칙,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시라고요. 하시는데, 어쨌든 능률성에 대한 하위 원칙, 이렇게 총 6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안전성에 대한 하위 원칙 또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권리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까지, 요런 거. 그 다음에 증거주의 탐문지는 큰 의미 없고. 그래서, 그런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예, 네, 요렇게 가볍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아주 가볍게. 그래서, 아까 이보담 표현발 그러니까 이전 원칙 보 네, 보적 분담 표 표준 연결 분발 원칙 이런 거요. 그렇게 해서 내용을 딱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보자고요. 6번 이건 이제 접근 방식 원래 총 이렇게 5개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면 이걸 낸 목적이 이겁니다. 요 놈과 종합식과 의사결정만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기억번 기술경제법률라 있죠? 기술경제법률라 있고 기술경제법률라 있습니다. 그잖아요. 나오는데 복합 묶었다 이게 네, 종합식이에요. 특정 분야만 한다 이게 누구냐? 어디 있습니까? 중점식 어디 갔어? 없네. 저긴 중점식이에요. 이걸 갖다 분리해서 한다서 하면 분산식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이게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형태만 한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디건 니얼맨이죠. 자, 이게 행태론. 행태론적. 그 다음에 예, 자신의 이윤 극대한다, 이게 의사결정론적.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 뭐, 토지를 만출, 이건 현상이 있는 자체 모습이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를 지금 할 목적인가 하면, 사실은, 혹시 모르니까, 분명히 시험 나면 종합식이 나올 건데, 요 기술 경제 법만 났던 뭐든 무조건 맞다 생각하지 말고, 뒤에 보니까, 요거 갖다 분리한다 쓰면 분산. 중점한다면 중점식. 요걸 종합한다 또는 통합한다 쓰면 종합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고, 그 다음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예, 자기 이용 극대화 쓰면 이건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우리 한때, 제가 이제 가만히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부동산 원론이라는 과목이 감정평가에 있듯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개론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 평가사에서 원론 과목을 보니까 34회, 33회 시험 냈던 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니까요. 마치 우리 중개사 시험 횟수와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원래 34회거든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공인중개사 옛날에 8회 때 있죠. 7회 때. 이때 있는 문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굉장히 조잡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옛날에 있는 그런 문제를 쭉 끌고 와서 좀 집어놨었는데. 자, 뭐 이런 거 문제 푸는 방식 알 거예요. 문제 풀 때 절대 뭐 있습니까? 위에 있는 거 풀지 말고 밑에 풀어야 됩니다. 기억.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은 우리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유권 이거 아닙니까? 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의 상하죠. 그러면 지표 공간, 지상 공간, 지하 공간, 이 전체가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거 기억 만든 거네? 결국은 이건 다 틀린 거네? 그죠? 그런 다음에 자, 니은 뭔가입니다. 예, 우리 사회성 공공성 있는 전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임의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윤리성이 중시된다.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윤리성이 요구된다. 틀린 거죠. 국가이든 예, 부동산 업자이든 민간이든 개인이든 전부 다 뭐 있어요? 윤리성 관계됩니다.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틀린 거죠. 그럼 답 요거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지 내용을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일곱 번 가보겠습니다. 예, 일반 재화들은 소모성 재화이지만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오랜 기간 쓸 수 있는 내구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더라. 맞는 거고요. 리얼번 활동에 대한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대인 활동이고, 우리 활동 뭐라 했습니까? 활동은 인간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인간이 행동해서 대인 활동이고, 부동산은 물건과 자니까 이건 대물 활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입니다. 그리고, 체계에 대한 이런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과 실물 둘 다 해야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항상 먼저 할 때, 내가 집을 살 때, 실제 현장을 먼저 갑니까? 내 현재 있는 상황을 먼저 분석합니까? 그죠? 그게 뭐냐? 이론. 요걸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나 현재 돈이 얼마 있고, 어디에 집을 살 거고, 또, 이런 등 분석한다, 이게 과학이거든? 그 다음에, 요걸, 보니까 내가 현재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고, 또 직장이 어디 있으니까, 여기 신림동이 가장 좋겠다. 그러면 신림동 가서 뭐 했습니까? 중개사무소 가서, 야, 나 40평 집이 필요한데 집 내놔. 했을 때, 이 중개업자, 저 중개업자 가서 가장 좋은 걸 쓴다는 거죠. 요게 누구냐? 실무에선 얍삽하게 기술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둘 다 보니까 체계된 이론 활동이다 보니까, 둘 다 기술성과 과학성이 둘 다 강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시고, 또 임장 활동과 서로 관련된 건 뭐냐? 요건 부동성이죠? 그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요 문제가 옛날에 공인중개시험 약 한 20년 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표준산업 분류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걸 암기를 하지 말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부동산업은 무조건 뭐 이건 타인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데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내 갖고 있는 지식을 줄 수 있어. 그 물건 준다 이게 임대 공급. 내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준다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지식을 주면 어떤 일정한 대가 받죠? 그 부동산 관련된 자격증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주택 관리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가면 돼. 그러면 자, 있는 물건 주는데 첫 번째 있는 집을 빌려줄 수도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업,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대 보니까 자 부동산 종류를 구분하면 주택도 있을 것이고 비주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게 뭐 있습니까? 농지, 산지, 임지 같은 기타 부동산. 근데 요건 아셔야 돼요. 표준산업 분류표에 가면요. 묘지 개발 공급 및 임대업은 이건 부동산업이 아니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그대로 시험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또 갑니다. 개발도 자, 개발 공급이 있는데 이건 있는 거 주는 거, 이건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주거, 비주거, 기타인데 문제는 이걸 건설과 개발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개발 및 공급업이지 건설 및 공급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 30일 이럴 때 시험 냈던 거 이건. 자, 그다음 관리사, 주택 관리사. 그다음에 한국은 없지만 저기 굉장히 호주라는지 저기 뭐 있음 미국에서 핫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빌딩 관리사. 빌딩은 그리고 비주거든. 근데 좀 이것 들어봤습니까? 산지 관리사, 농지 관리사 들어봤습니까? 그럼 결국은 요거 내겠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건 분명히 표준산업 분류표면 요거는 부동산업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개업에 대한 범위 이겁니다. 자문 및 중개업. 그 다음에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대리. 그 다음에 투자 자문입니다. 투자업이 아니라. 재밌는 거기 컨설팅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때, 뭐 이건 옛날 사실인데, 1998년, 99년 되어 보니까, 요 컨설팅이 좀 핫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중개업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둘이 피뜩 쌓았다고. 이거 서로 돌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국토부에서 뭐 있으면 너 둘이 열심히 협상 봐가지고 답을 돌라는 거야.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면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봐보니까, 자,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 이게 31일 시험 나왔던 건데, 그죠? 내용 보니까 뭐뭐 있습니까? 그죠? 저를 권스럽은 쓰지만 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정리해 보시고, 또 이렇게 말로 낼 수 있어. 그러니까 1번 보니까 부동산 크게 두 개로 분류한다. 있는 물건과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표준산업 분류표에 보면 부동산 투자업, 금융업이 분류된다. 분명히 앞에 보니까 투자 자문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투자 자문이 있는데 투자업 없다는 거야. 금융업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틀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있지만 주거용 임대, 비대, 기타 부동산 임대업이 있더라.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 있습니까? 네, 관리사는 관리업이요. 주거, 비주거 있지, 기타 부동산 관리업 없다. 그 다음 중개업은, 네, 자문 및 중개업으로 분류한다. 자, 또, 분류체계 세부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거. 아까 있던 거죠, 그죠? 네, 보니까, 관리는 두 개 있죠. 주거와 비주거. 사무용 건물 관리. 사업시설 유지 관리. 이건 우리 부동산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외종입니다.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썼던 곡이 뭐 있습니까? 1장 있는 내용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 수업은 이런 형태로 할 거니까 고려하시고,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1장은 딱 두 개입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네, 표준산업 분류표가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 부동산, 아마 일반 원칙에 보면 장난칠 것 같아요, 봐서는. 능률성, 안정성, 예, 눈안경, 능률, 안정, 증거, 탐문지. 능률성의 하위 원칙, 그 다음에 안정성의 하위 원칙도 있거든요. 그런 걸 꼭 좀 기억해서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 있다는 정도.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장 있는 부동산 개념과 분류할게요.